바실리아 조슈아입니다. 부정선거 총정리를 요약을 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은 상당히 당일보다 더 득표수가 높게 나오고 통합당은 낮게 나오는 그런 조작의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작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때까지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 정황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빳빳한 그 비례용지라든지 그리고 이 정말 허술하게 이동되는 그런 사전투표 용지들 그리고 선관위 사무실에 계속 밤에 불이 켜져 있다든지 이렇게 파쇄된 그 투표용지가 나왔다든지 이건 투표용지가 확실히 맞다고 그 TV에도 TV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보관되는 사전투표용지들 그리고 봉인지가 엉망으로 관리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많이 정보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해서 더 이제 사전투표 관련한 최근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한 분씩 보겠습니다. 빳빳한 비례용지 그리고 붙어있는 지역구용지 그리고 물류창고 쓰레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빳빳한 내용으로 비례투표용지가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은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께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여러 장이 이렇게 겹쳐있는데 접힌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동시에 모아서 접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개표함을 풀었을 때 빳빳한 용지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것도 예, 많이 그런 내용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요. 다시 느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예, 한 장 한 장씩 떼는데 이렇게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이 붙은 용지 때문에 분류기에서 계속 분류가 되지 않고 에러가 계속 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참관인이 그 발견을 하고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작에 뗀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이걸 떼는 것을 주저하다가 이렇게 떼는 모습을 촬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프린터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모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앱손 TMC3400이라는 모델로 거의 이제 확실하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롤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롤 형태로 해서 종이가 나오고 끊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앱손의 이제 영상으로 된 매뉴얼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저 뒤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미 약간 커팅이 된 종이도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롤로 된 오른쪽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롤 형태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미 커팅이 된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롤로 됐을 수도 있고요. 롤로 할 경우에는 안에서 어떤 그 버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그 오른쪽에 이게 왼쪽에 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대하면 CUT 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잘라지게 되는데 안에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잘라내는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불량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확하게 잘라지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투표용지가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여기다가 도장을 찍으실 분은 국민 중에 한 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국민이 투표를 한 용지가 아니고 어디에선가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커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섞여버린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보면 투표지 분류기와 개수기 등 투표에 개표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은
절대 통신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용한 노트북,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왼쪽에 노트북이 LG 그랩 노트북인데요. LG 그랩 노트북을 분해한 이제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분해하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요. 확대해 보면 왼쪽 위에 무선 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들이 있는데요. 회색 선과 검은색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그 무선 랜이 안테나가 두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무선 랜, 하나는 이제 블루투스 안테나, 이런 식으로 안테나를 두 개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렇게 접을 때 양쪽에 보통 아니면 위쪽에 안테나를 넣고 이 얇은 선으로 안테나를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무선 랜은 노트북 내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강제로 떼어낸다든지 제거를 하면 노트북 자체가 아예 동작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통신을 할수 없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통신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론 통신되는 장비는 있지만 쓰지는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개수기 분류 특히 분류기에서 통신이 안 된다는 건 완전하게 지금 거짓말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분류기에서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또 아닌데 여기서 무효표가 일본으로 들어간 걸또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게 보이나요? 보셨나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는데 사람이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지금 지나갔는데 이게 여러분이 뭐 자세하게 확인이 안 되시면 정지 화면으로 해서 뒤로 돌렸다가 계속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번에 무효표가 들어간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위를 하시는 청년 중에서 용감한 청년이 어디에서 이게 조작이 되냐면은 분류기를 통과해서 개수기로 지나가는 요 시점에서 중간에 바로 옆 테이블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100장짜리 뭉치를 집어넣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히 뭐 과감한 방법인데 거기에서 본인도 아주 아주 집중하고 부정선거라든지 뭐 개표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본인도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100장짜리를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투표용지는 어디서 왔냐? 이 부분을 이제 의심을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투표소 물품 세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투표소에서 원래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만들어진 도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이 있는데 이것이 굳이 개표소까지 이걸 들고 왔다는 것도 좀 수상하고요. 그리고 이걸 보여달라고 했는데 정말 안 보여주려다가 실갱이를 하고 나서는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말 뭐그 지역구의 사전 용지들 투표 용지들이 이렇게 조작되기 위해서 안에 감추어져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수 없도록 이렇게 완전히 보이지 않게 쌓여져 가지고 들어 있었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물어보고 열어봐 달라고 얘기했는데 절대 보여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의심스럽고요. 다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른 개표장에서도 이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필요가 없는데요. 투표소에 필요한 물품들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혹시라도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일본 후보가 많이 찍혀 있는 그 투표 용지를 집어넣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장 뭉치로 되어 있는 걸이 부분에서 분류기에서 개수기로 이동할 때 집어넣었던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왔죠. 이게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남양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남 투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물품들은 분명히 사전투표소에서 쓰이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봉인지가 같이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선관위에서 이걸 변명을 한다면
이 사전투표소에 물건을 다 싸가지고 버리려고 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는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용품들을 아주 아껴서 쓴다고 합니다. 이번에 썼던 걸또 내년에 또 쓰고 이런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새 걸로 보이는 그런 물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쓰레기로 버리려고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봉투를 뭐 아까워서 그랬는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개표 현장으로 들고 간 거죠. 그런 다음에 개표 현장에서 저 이제 그 봉인지들을 추가로 넣어서 버렸다. 왜?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서. 이게 좀 약간 좀 말이 안 되는 억지스럽죠? 근데 이렇게 가정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물류창고에서 발견이 되는데, 물류창고에서 사전투표에 관련된 모든 장비들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이제 이 봉인지를 새로 들고 와가지고 그 보관하고 있던 데에서 뭐 CCTV를 일시 중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 그런 조작을 해서 들고 와서 대량으로 여기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로 집어넣어서 그런 조작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봉인지를 붙여놓고 갖다 놨다. 아니면은 이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곳에서 그 개표장으로 가져올 때 중간에 어떤 이 물류창고를 통해 거쳐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면 너무나도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지에 사인이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그 사인들이 본인 사인들이 맞는지 그리고 뭐 개표 저기 사전투표 사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참관인이 사인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사인이 본인께 맞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이 오남투표소라고 돼 있는데 오남투표함을 그 이제 개표를 했던 그곳에서 발견된 아직도 그걸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했으면 참 좋겠는데 버렸으면 참 큰일인데요. 그 부분 거기에서 사인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게 겹치는 건지 사인이 또 똑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 부분이 아주 큰 증거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부분이 그 이제 표 조작에 사용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있는 표 갈기라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견된 어떤 조작 방법이 너무 너무 다양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표 원기라고 해서 사전 투표함에다가 민주당 표를 추가한 겁니다. 봉인지를 떼서 이렇게 몰래 집어넣은 거죠. 아니면은 이제 그 행란 가방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데는 지퍼 그냥 열고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조작을 했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표 갈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당 표를 민주당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전산을 통한 그런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부분에 지금 의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 실제의 분류기에서 실제로 이제 표가 옮겨졌다는 이제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표 빼돌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1번 후보가 모여 있는 그 분류기에 그 모이는 그 장소에 다른 후보들 것이 일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부여에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표 줄이기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 줄이기는 뭐냐면 자기가 낮추고 싶은 당, 그러니까 통합당 표를 무효표로 상당히 많이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민주당 표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당 표도 있을 수도 있는데 통합당 표만 유독 많이 무효표로 많이 그 조작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현장 표 원기인데요. 아까 집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린 설명을 드렸는데 개수기를 그 통과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분류기를 통과하고 개수기를 들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 100장 뭉치씩을 집어넣었다는 그런 또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된 것만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시민께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게 당일 투표도 일부 조작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어쩌면 민주당이 패했을 가능성도 정말 염두에 둬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들이 정말 뭐 허황된 그냥 상상 속의 내용들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공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조작했는지 정말 뭐 몇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추출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이 복잡하게 조작을 못 합니다. 가장 단순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표 갈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원래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각 지역마다의 어떤 특정 값으로 일본 후보 거를 일본부로 분류해서 바꿔친다는 내용입니다. 그 표본기는 그 사전에 더 추가를 민주당 것만 추가를 한다는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공식을 얼마든지 정리를 하고 이 내용대로 쉽게 조작을 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크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부여에서의 조작, 중앙일보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있는데 기사 내용을 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지금 추렸는데요. 옥산면이라는 곳에서, 부여의 옥산면이라는 곳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415장의 이제 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의 표를 이제 쭉 이제 분류를 했더니 일본 후보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그런 이제 그 창관이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 후보는 또 너무 미분류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검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기인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다시 하는 그 과정에서 노트북을 재부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이제 이상하게 일본 후보가 많이 나왔다라는 부분이 일본 후보가 180이고요. 2번 후보가 그러니까 통합당이죠. 180, 그냥 80이 나왔습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100표 정도가 뒤쳐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80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분류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00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서울경제에 있는 같은 그 부여 내용의 그 기사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분류가 처음에 100표가 나왔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재개표를 요구를 했는데 노트북을 껐다가 다시 켰다고 합니다. 껐다가 켜면 그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노트북마다의 어떤 그 조작값이 있을 텐데 그게 그 재부팅이 되면서 리셋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 다시 다운받아야 되는데 그 조작값을 다운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창관이 계속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작값을 다시 세팅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재개표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후보는 159, 2번 후보는 197, 미분류는 5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전이 된 겁니다. 원래 2번 후보가 이기는 거였는데, 1번 후보가 이기는 걸로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조작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명의 참관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부여에 있는 그 개표 현장에서의 다른 참관인들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순히 한 명의 어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거죠. 이건 명백한 어떤 선거 부정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마지막 줄이 부여입니다. 마지막 줄이 이제 부여고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민생당도 있었는데 박수현 그리고 정진석 두 후보가 이제 맞붙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여기에서 이 기사 내용 그대로 엑셀 표를 계산식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실히 조작되는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거의 이제 지금 조작으로 보고 있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조작이 됐을 때이 수치를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1번 후보는 180, 아까 똑같죠? 2번 후보는 80, 그리고 무효표는 100, 그리고 전체 표수는 이 부분은 그냥 이제 지금 360으로 일단 했습니다. 400 몇이었는데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1후보, 2후보, 그리고 무효표는 퍼센트가 이렇게 됩니다. 50, 20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효표를 빼고 1후보와 2후보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69대 3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60대 30몇, 이걸 많이, 우리가 많이 봐왔죠. 그런데 이걸 껐다가 켜서 재부팅을 했더니 이렇게 바뀐 겁니다. 159, 170, 50. 그리고 전체표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후보, 2후보가, 지금 2후보가 앞서고 있죠? 그리고 이걸 두 후보만 비교했을 때는 48대 52입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걸 이제 투표가 조작이라고 가정하고 조작이 없었다고 이제 다시 역계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는 사전투표가 41대 53입니다. 그럼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이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아주 작은 모집단이기 때문에 400몇 표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로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은 원래는 두 번째 후보, 통합당 후보가 이기고 있었다. 그런데 조작을 통해서 지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선관위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조작하기 전에 추측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40대 53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기기 조작이라든지 투표를 더 그 투표함에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지금 45대 47로 만든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용기 있는 참관님께서 중간에 이걸 이제 지적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더 조작이 더 추가로 됐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조작에서 멈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행히 이겼습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그 우성향 지역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겼는데 보세요. 조금만 더 조작했으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사정을 정말 너무 심각하게 조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도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냐면은 다양한 조작을 했거든요. 이 부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조작된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표 얹기, 표 갈기, 그리고 표 빼돌리기, 표 줄이기, 표 얹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현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표 옮기가 잘 됐던 지역은 굳이 표갈기나 이 뒤로 가지 않았을 거고 표 옮기가 잘 안 됐었던 지역은 그 중간에 이제 그 개표기 조작을 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원하는 목표에 맞춰서 상당히 이걸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맞춰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던 어떤 정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60대 30 몇이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개표기를 어떤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 조작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수치들이 나온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4표당 한 표를 돌린다고 하면 뭐 단순 계산해서 75대 25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할 수 있겠냐? 조작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4표당에 한 표당 움직인다고 해도 이게 100표 100표의 어떤 박빙 지역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4표당 한 표를 돌리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쭉쭉쭉 가면 63대 37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에서 조작했던 그 수치들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60몇 대 30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원래 제가 개표기를 조작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식을 이용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일치해서 맞아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조작이 그게 가능할 건가? 그리고 실제로 갔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조작이 별로 없다고 하던데?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그 조작이 없었다고 한 증언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심지어는 그 통합당 그 지지를 하는 참관인들도 그런 내용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량의 조작을 몰랐던 이유를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전투표함이 먼저 도착한 지역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하지 않고 당일 투표함을 이제 먼저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참관인들이 아주 집중을 하고 초집중을 해서 부정투표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제 뭐 미분류로 잘못 나오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끝에까지 정확하게 집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래도 공표하는 것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아주 꼼꼼하게 사진까지 일일이 찍어가면서 열심히 그 이제 감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한 30분에도 이 부분 정말 뭐 이제 뭐 어떤 조작이라든지 부정이 없다고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난 후부터는 모든 참관인이 그쪽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개표기예요. 분류기에 모여가지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혹시라도 무효표로 가지 않는지 거기에 이제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11시, 12시가 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 상당히 그때 막 이제 투표용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파트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파트 끝나고 또 많이 갔고, 두 번째 파트를 할 때, 도중에 그냥, 두 번째 파트의 아르바이트를 한 11시, 12시까지 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그냥 집에 가버릴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표 작업이요. 근데 그때 참관인들도 지치고, 집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조작들이 있어도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부여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지역은 예외적으로 사전투표를 일찍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사전투표는 다 나중에 하기로 했는데 이걸 왜 일찍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전투표함을 먼저 일찍 한 지역은 좀 교통이 열악한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여같이 여러 군데에서, 여러 면에서 이제 그 투표함, 사전투표함이 모이게 되면, 아니, 사전투표함이 아니라 당일투표함이죠. 당일투표함이 모이게 되면 모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이 있는데도 당일투표함들이 도착을 하지 않으니까 뭐 참관인들이 지적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지금 사전투표함 있으니까 빨리 이것부터 하시오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함을 먼저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을 먼저 이제 개표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참관인들이 그때는 이제 정신이 또렷하고 정말 이제 잘못된 거를 빨리 이제 잡아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여나 다른 지역에서 일부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표한 지역에서 유독 이제 이 부정한 내용들을 잘그 부정 투표한 내용들을 많이 증거로 잡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봐보시죠. 여러분 이걸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근형, 양경철 이두 사람이 어떤 이제 이 조작에 상당히 관여했을 거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 내용인데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더 나왔습니다. 위에 이근형이라고 돼 있고요. 본인이 지금 자랑질 하려는 건 아니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 자랑을 하고 싶은가 봐요. 본인이 이런 식으로 조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승리할 거다.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뭐 눈물과 지지 보내신 분들의 눈물겨운 감사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투표를 하기 전입니다. 사전투표 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지금은 삭제했습니다. 삭제했고 지금 잠적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사전투표 보정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보정을 하겠다. 우리는 조작으로 봐야겠죠. 조작을 하겠다고 해놓고 조작된 값이 지금 163석이고요. 163석을 쪽집기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역구를요. 말도 안 되는 정확도로 지금 예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승리를 했으면 아주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운 어떤 선거를 준비한 위원들로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의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행인 부분인데 우리도 몰랐던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투표를 할때 투표한 내 투표 용지가 데이터가 모든 그러니까 내가 투표한 그 이미지가 실물 투표 용지도 있겠지만 이미지 파일로 다 스캔이 돼서 저장이 되고 있답니다. 이거는 지금 선관위 발표 내용이거든요. 이 보시면은 2012년부터 이미 이미지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이 되고 있고요. 국민들의 모든 투표 내용은 다 저장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보시면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죠. 이 개표한 작업인데 이 투표용지가 분류가 되면서 왼쪽 화면을 보시면요. 노트북 화면 보시면 이렇게 막 사정 없이 막이그한장한 장씩 모든 이그 투표용지의 화면이 왼쪽에 노트북 화면에 나오는 걸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저장했단 얘기입니다. 저장해서 노트북에 일시 저장했을 수도 있고 일시 저장했다가 한데 모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통신 장비 썼을 겁니다. 통신 장비로 해서 그냥 실시간으로 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아놓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이 개표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표를 넣었다든지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또 부정투표를 확인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근데 이번에
이미 어떤 이제 변호사가 이런 것을 이제 제기를 한것 같습니다. 투표 이미지가 저장된 걸 알고 있다. 이 저장된 이미지를 부정투표를 확인하는데 그런 용도로 쓰겠다. 빨리 공개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죠? 투표용지와 함께 봉인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데, 저기서 지금 안내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또 조작을 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소중한 증거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주면 국민들이 항의해서 공개를 시키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개표하면 무조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도 의심스럽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지금 개표를 한지한 달이 됐는데, 한 달간 화재가, 특히 물류창고에서 14개나 화재가 났습니다. 물류센터와 폐기장에서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민경욱 의원도 얘기한, 지적한 부분이지만, 투표에 사용된 그런 물품들이 보관된 물류창고에서 특히 화재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좀 많이 걱정이 되고, 저는 분명히 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선거인명부나 서버에서의 대조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면 분명히 나는 이제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걱정입니다. 증거인멸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면 빨리 어떤 좀그 이제 재개표라든지 확인하는 작업,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정리 내용을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 주셔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여론에서는 너무너무 이 부분을 안 밝히고 있습니다. 용감한 기자들이 몇몇이 얘기하고는 있지만 모든 많은 국민들이 내 소중한 한 표를 잃었다는 것을 알도록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언론에서 이 부분을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튜브를 공유하시고 카톡으로도 공유하시고 입으로도 전달하시고 많은 부분을 지금 전달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면 잘못한 사람은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조작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정말 선거만큼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 함께 도와주시고 이 진상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실리아 조슈아였습니다.